저기서 본 녀석 말이야. 제라툴이 싸웠다던 그 혼종 같았어. 예? 하지만 어떻게? 맹스크야. 또 맹스크라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어. 그런 짓인 줄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저그와 프로토스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을까요? 테란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버린 짓이 아닐 겁니다. 유엔은 케이트 로겔입니다. 도니범 1년은 여전히 평가 중입니다. 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UNN에서는 자치령 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타소니스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겠군요. 잔인한 저그 공격이 시작되자 타소니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고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고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 좀 만져라. 잠깐! 이봐요! 그렇게 멋대로 들어오면 자치력 방위군이다. 이 방송을 즉시 중단한다. 한방 먹은 소감이 어때, 맹스케? 언론에서 몰아뜯는 걸 보니 감개가 무려.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두렵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괴물이요. 저그와 프로토스의 혼종이지. 녀석이 내뿜는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당신도 느꼈을 거야. 뜨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글대는 태양에 얼굴이 녹아버리는 것처럼요.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자치령 실험실에 대체 뭐가 있었나? 맹스크 녀석, 이젠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괴물을 만들어냈더군. 그것도 무더기로. 그 많은 실험실에서 또 뭘 만들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돌아가시겠군. 저 놈들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젠 맹스크가 만든 괴물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자, 일단 자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자금이 많이 쌓였는데 누구를 할까요? 어떤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요? 뭘 해야 되지? 자치령? 토르는 근데 진짜 얘는 못 쓰겠어. 얘는 못 쓰겠고요. 악령이나 할까? 사이오닉 채찍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이게 큰 거 같아. 대부분의 목표물을 10중 8구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종 그 유닛도 제거할 수 있나? 한 번에? 궁금하네. 일단 예, 바로 연구할게요. 악령도 좀 써야 되겠다. 악령도 좀 쓰고 다른 거는 딱히 할 만한 게 없는데요. 우주선에서 이 넷 중에 뭐 할 만한 거 없나? 동시 치료하는 거 딱히 우주선은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아서 우주선 안 해도 될 것 같고 망령은 되게 좋잖아요. 레이스, 네 레이스 되게 좋은데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자금을 좀 킵해 놓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상황 봐서 사용할 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함교 가서 이제 바로 미션 가볼게요. 무슨 꿍꿍이 속인진 모르겠지만 맹스크가 자기도 수습 못할 짓을 저지른 것 같군요. 언제 이 함선도 선 좀 봐야겠어.
예, 사령관님. 말씀하세요. 함교에서의 하루가 또 밝았군요. 무슨 꿍꿍이 속인진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만 하네. 산책이나 할까? 누지도 볼게요. 시그마 사분면 이것만 남았네. 메비우스 재단 친구들이 마지막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고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차행성으로 가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어. 운이 따르길 바라오. 그래야 할 거요. 자, 여기서 이제 전투 순양함이 나오네요. 강력한 군함입니다. 지상 및 공중 유닛 공격 가능. 배틀크루저죠 이거. 자,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그냥 일단 임무는 공허의 나락이고, 임무 목표가 젤라가 유물을 회수하는 거, 자금은 12만 5천원 예, 보상. 그리고 프로토스 연구기회가 4개가 있네요. 네, 플러스 4. 바로 시작. 메비우스 친구들이 드디어 유물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어. 시그마 사분면에 버려진 젤라가 함선 안에 있다고 하더군. 혹여나 별난 곳에 있군. 유물 위치는 바로 여기요. 함선엔 분열장 생성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몇 분이면 분자로 분해해버리는 물건이지. 다행히 새로 나온 미노타우로스급 전투 순양함이라면 분열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생성기를 파괴할 수 있을 거야. 알아야 할 게 더 있나? 그게 원거리 스캔 결과 상당 규모의 탈다림 병력이 발견되었어. 탈다림. 그 미친 짓이야, 지니. 분열장 안으로 기어들어간다고? 난 죽기 싫어. 돈이나 챙겨서 뛰자고. 겁이 나나, 타이커스? 나는 너 때문에 9년이나 감옥에서 썩었어. 남은 인생은 이 여자를 위해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잊지마, 자넨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그렇대도 이 임무를 포기할 순 없어. 안심하라고. 자넨 빠져도 되니까, 친구. 좋아. 그럼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보관, 차원 도약을 준비해. 일을 끝내러 가야지. 현재 임무, 공허의 나락. 분열장 생성기를 하나씩 파괴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병력을 수리하고 늘리십시오. 생성기를 하나씩 파괴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병력을 수리하고 늘리십시오. 오케이. 천천히 하라는 소리죠. 네,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중력 왜곡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발레리안이 말하던 첫 번째 분열장이로군. 생성기를 파괴할 때까지 전투 순양함이 충분히 버텨줄 겁니다. 나왔다, 전투 순양함. 하지만 화력을 생성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네. 배틀크루저 암노사 입장 말씀하시오. 사령관, 이게 뭐야? 분열장 생성기 여기 있다는 거야? 전투 순양함 새 기술 야마토포. 전투 순양함에 장착된 V타임 야마토포는 강력한 플라스마를 방출해 두꺼운 장갑도 뚫어버립니다. 새 유닛 전투순양함 중돌격함선. 전투순양함은 우주공항에서 생산하는 미노타우루스급 함선입니다. 전투순양함은 지상 및 공중 유닛을 공격할 수 있으며 야마토포를 한 번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네요. 스타원이랑 야마토포. 분열장. 분열장 안에 있는 유닛은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스 유닛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분열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토스 유닛들, 여기 보이네요. 추적자. 얘네들은 보호막이 있으니까 체력이 달지 않는다는 소리죠. 일단 얘부터 제거합니다. 세 마리나 있네. 피 많이 나온 거 뭐야. 얘가 이때 살짝 빼고 싸워주고 분열장 파괴. 야마토포를 쏴야 되겠다. 야마토포! 뭐야, 세 방이 안 끝나네. 왜 이렇게 세 이거. 방어력이 왜 이렇게 뛰어나죠? 온다. 속전속결로 처리할까요? 전투 순양함 선호대로 뚫고 나가는 건 무리해. 서두를 것 없소, 사령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확실하게 유물을 확보하시오. 시간 걸려도 좋대잖아요. 일단 바로 지기로브 뽑고요. 미네랄 채취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여긴 천연 자원이 흔치 않습니다. 배틀크루저, 네. 하지만 수세기에 걸친 배틀크루저 뽑아야 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를. 아, 얘네 뭐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주위를 정찰하다가 쓸만한 게 있으면 챙겨가자고. 깜짝이야. 그리고 같이 지을게요. 같이. 같이 지으면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같이 짓고 나서, 예, 움직이겠습니다.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먼저야.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돼. 항상 그래왔잖아요, 제가. 네. 업그레이드를 막 무조건 업그레이드부터 하겠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먼저 하는 게. 벌써 다 됐죠. 자, 공중 업그레이드니까 요거죠. 아래쪽에 있는 거. 어, 근데 가스 부족한데? 아니, 가스가 뭐 하나밖에 없어 여기?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야 이거? 아, 가스 여기 떨궈져 있네. 광물이 잠시만요. 부족합니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S11호 말씀하시오. 사리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뭐니? 건설업은 준비 완료. 너무 부족한데 가스가. 뭐야 이거? 일로와. 후방 지원 대기 중. 오오오. 건설업은 준비 완료. 말씀하시오, 사령관. 항로사 입장. 어, 잠깐만. 야마토포. 야마토포! 한 방 더! 두 방이면 제거되는 아카네. 주변에 이렇게 미네랄이랑 가스가 있네요. 오, 좋은데. 지금 업그레이드 됐나? 업그레이드 가장 중요하니까 업그레이드 신경 쓰고. 그리고 지게로봇도 좀 뽑을게요. 지게로봇 아저씨를 또 뽑고. 자, 그리고 주변에 또 탐색 좀 해봐. 여긴 없나보네. 여기도 분열장이 있나봐요. 여기 있네. 저걸 파괴해줘야 된다. 어, 뭐야! 아, 얘네 언제 왔어? 용병 불러, 용병. 아, 이것들이 진짜. 이럴 때 용병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고 난리야. 배틀크루저가 전투순양함 생산. 호흡구 모자르고 가격도 더럽게 비싸네요. 다 안 잡아. 한 몇 개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정도까지 진짜. 미네랄은 일단 많으니까 업그레이드 됐죠. 아, 근데 가스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무슨 일이요? 배틀크루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미네랄 400원에 가스 300원인데 내가 가스가 어딨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변에 여러가지 뭔가 있네요. 이 멀티를 먹어야 되겠다. 아, 여기서 자꾸 못 끌고 와. 뭔데 이거? 저 셔틀 같은 존재인가? 자꾸 뭐 태워서 오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터리 좀 뽑고 싶은데 배터리 없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가 너무 없어요.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1,2랩 됐고요. 뭐 광맥이 고갈됐다고? 그 광물이 없냐 왜 이렇게 진짜. 누가 호출하셨어? 접니다. 제가 호출했습니다. 내 말이면 여기 뚫고 갈 수 있나? 애매한데. 한 마리만 더. 한번 터지진 않겠지?
메딕나 좀 뽑아야 되겠다. 배럭 어딨어, 병영. 아, 맞다, 가스! 가스 되잖아, 메딕나도. 한 마리만 뽑을게요. 무슨 일이요? 이상한 못 뽑겠네. 아, 그렇소. 그리고, 공중 치료해주는 거는, 과학선 뽑으면 되죠. 현재 위치의 광물이 곧 고갈됩니다. 아, 이런. 근처에 다른 광물지대가 있습니다. 과학선도 가스 많이 먹을 텐데. 200원 먹잖아요. 가스 없어.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맡기만 주시오. 웨딩 누나 한 마리 나왔어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자포. 뭐 그렇게 하겠어. 광자포부터 파괴합니다. 야마토포 쓰면 되지 않나? 좋다 제군들. 야마토포 위에도 있구나. 몇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을 거야. 한 방이면 되는데요? 충분하세요? 아 지금 상처 입고 있어요 지금. 분열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분열장을 파괴해야 되죠? 요거. 알겠어. 야마토 없나? 아 근데 세다 진짜. 확실히 세긴 세요. 역시 업그레이드를 잘해놓으니까 2업이잖아요 지금. 아 분열장 파괴해야지. 분열장 생성기 파괴하고 나머지 다 파괴해버려. 과학선 생산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과학선 페트쿠즈 한 마리 더 나왔고요. 이쪽을 나의 멀티로 바꿔야 돼. 여기는 가스가 많네요. 세 개나 있네. 개꿀인데요, 여기. 엔타로 테사다라, 우리의 친구야. 달더림은 자신들과 뜻이 다른 일 모두 가뒀어. 우리를 풀어주면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어. 아 이게 프로토스 보너스 목표구나. 4개 맡기시오. 예, 나와있네요 수감자들 총 4개 4군데 보여주면 되는거죠. 오 말씀하시오, 사령관.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아 이것들이 빈집을 들어오네. 이럴때 용병이 필요한거죠. 가스가 없어서 용병도 못 부르네. 이거 끝났어요. 가야 돼. 어, 과학선 좋아요. 치료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학선 만화가 부족해서 이거 다 치료하려면은 과학선 한 부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섬이구나. 의류선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마리 뽑을 수 있을 만한 가스가 있어요. 한 마리만 더 뽑자. 아 가스 아깝긴 한데 여기 3가스 있으니까 여기서 파면 되고. 이게 뭐야? 파편들이 있네요. 미네랄 가스 이런 거. 일단 요거부터 파괴할게요. 총 공격이다. 전원 위치로. 에이 깜짝이야. 구성 준비 완료. 커맨드 센터 하나 지을까요? 계속하세요. 하나 진짜 하나 짓고 같이 지으세요. 금방 지어요. 같이 지으면. 근데 왠지 나 여기로 가고 있을 때 구성 준비 완료. 광물 파편 있네 여기에. 말씀하시오 사령관. 예, 드랍십으로 사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보네. 오케이 한 마리만 주고 와보세요. 명령 내리시죠. 포로. 풀려난 암흑기사는 프로토스 보호막을 지니고 있어 분열장 안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구 은폐 상태이므로 탐지되지만 않으면 손쉽게 지상 유닛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프로토스 유닛이잖아. 분열장 안에. 아 쟤 또 온다. 또 빈집 오네. 아
그럼 이거 지켜주러 갈게요. 또 빈집 왔어. 아이씨 진짜 아프네 아주. 아 이것들이 진짜. 잠깐만요. 일단 광면 광물파편부터 먹어주고요. 타타타타타. 탑승 준비됐나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얘도 태워 빨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스베루. 명령 내리시죠. 베스핀 간헐천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내리세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SCB 미안해. 근혈장이 어딨죠? 뭐 탄다륨 감옥 확인해주고. 화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어디로 출동할까요? 어디로 출동할 거냐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배틀크루저를 좀 더 뽑아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겠다. 기다려봐요. 아 이거 할 게 많냐 왜 이렇게. 가스 부족하니까 빨리 빨리 빨리. 테라쉽 어디다 갖다 놨죠? 구조선 대기 중. 에이 깜짝이야. 말씀하세요. 아 그렇소. 여기 빈집 올 텐데. 빈집 오는 거 대비해서 시체매나 뽑을까? 미네랄 좀 있으니까. 합시비 일로 와봐. 어류선. 지기로봇 잔뜩 뽑아주면 되겠죠. 미네랄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원일 도망 지원 대기 중. 안쪽.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변에 여기 파편들이 많아서 그 의류선을 활용해서 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빈집 또 오네 이것들이 진짜. 씨. 빈집 좀 그만 와 좀. 아 돌겠네 진짜. 뭐야 이건 캐리어까지 왔어? 그러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둠이 꿈틀댄다. 주변에 있는 화편들 다 먹고. 여기 또 빈집 올 텐데. 아, 뭐로 막냐. 벙커 좀 지어놔야 되나? 부르셨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니, 가스가 너무 없어요. 이래서 천천히 하라고 한 거구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오, 사령. 아, 저기 그것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선 어디 갔지? 명령을 주십시오. 여기 있다. 말씀하세요. 여기 좋구나. 시체매 마인 좀 깔아놓을게요. 빈집 올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마인 좀 깔아놓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기술실 달고 배경에서 마린도 좀 뽑을까요? 기술실 달아가지고. 뭐라구요? 그래야 되겠네. SCB 이쪽으로 오세요. 이 언덕 가가지고 가스 이거 먹어주고 달려봐. 업그레이드 완료. 이게 좀 더 하고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뒤쪽에 있네 이거 광물 파편.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 내려 내려보세요. 좋아. 수집해서 먹어주고 이쪽으로 가서. 와 진짜 배틀크루저는 무슨 딱 두 마리만 뽑아도 가스가 모자라요. 두 마리만 뽑아도 답이 없어.
저것도 먹어야지.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나? 어, 지을 수 있네. 터렛지요. 터렛지 있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바로 빼요. 명령 내리시죠. 됐어요. 일로 오세요. 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학선도 좀 많이 뽑을게요. 과학선이 R이죠, R. 네. 두 마리 찍고. 왜 또 빈집 오잖아요, 이쪽으로. 셔틀을 타고. 주변에다 마인을 심는 거죠, 이렇게. 좋아요. 거미 지뢰 보충. 미네랄 많으니까 보충해. 문제 없습니다. 뭐야. 생겼네. 됐어. 뒤로 빼고. 베딩단 조금 뽑고. 과학선 더 뽑고요. 아무래도 이게 전투순양함이 되게 많이 먹잖아요. 체력이 높아서 그걸 많이 먹어요. 만화를. 과학선의 만화를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과학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어디야? 아까 전에 제가 그 보내놨던 그 어디 갔나요? 아, 터졌잖아. 요거를 여기다 찍어놓고요. 뮤트크로 좀 많이 찍고. 우주공항을 좀 더 지을까요? 요거를 두세 개 정도 더 지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가스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어도 잘 못 뽑을 것 같아요. 썰어 썰어. 썰어버려. 개꿀이네 암흑기사. 분열장이 어딨죠? 분열장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저거 파괴하러 갈게요. 어! 캐논 있어, 캐논! 안 돼요, 보여요. 아, 여기까지 보이네. 무리하면 안 되겠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급하게 하면은 망할 것 같아. 광배 고갈됐다고 하네요. 아,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길어? 이거 파괴하자. 분열장 생성기. 여기다 많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 능력들. 오케이, 파괴했어요. 이거 파괴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탈달인 과목 저거를 좀 파괴를 하러 가자. 근데 아직도 분열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유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신성 모독자들아, 이놈들의 신에게. 어? 저 아르타니스 아니에요? 이제 죄값을 칠. 아비터? 저 프로토스 모선은 무시무시한 상대입니다. 스캔을 해보니 모선에는 주위의 아군을 은폐시키는 기능과 적을 잠시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비터 맞죠? 이건 난처하군요. 뭐가 난처해? 출성이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아, 또 빈집 들어왔어. 이 망할 것들 진짜. 야, 망할 게 없는데? 용병 불러야죠, 용병. 일로와, 다 불러, 다 불러. 이럴 때 용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예. 네. 근데 이젠 알아. 용병이 언제 필요한지. 바로 지금 같은 순간이죠. 스킨 좀 뿌려봐야 되겠다. 와, 왜 이렇게 많아, 캐리어. 우주모함. 일단 저거를 파괴해야 되겠네. 다크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다. 들어가, 들어가. 아, 안 되는구나. 아. 이걸로 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어. 야마토 코나 쳐 드세요! 두 방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두세 방?
알겠습니다, 사령관. 지금 분열장 안으로 들어온 거죠. 빨리 파괴, 빨리 파괴. 와, 여기 광물 많다. 광물 고갈됐다고? 잠깐만, 요거부터 파괴할게요, 빨리. 오케이. 분열장 파괴 완료. 이거 여기 가려면은 의류선 필요하거든요? F2키 눌러서 의류선 찾아보자.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의류선이 어딨나요? 뭐야, 의류선 파괴됐어? 없어졌네, 의류선. 아니, 두 번째 있을 수도 있어. 없는데? 아, 의류선 파괴됐네. 가스도 없는데, 가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 부족하대요. 그러면은 보급구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야죠. 무슨 일이죠? 여섯 개만 짓고 얘네로는 좀 이런 거 먹으러 가자. 나는 지금 그리고 아직 두 개 남았거든요. 수감자들 이거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또 왔어? 어디 있어? 아, 이쪽으로 왔구나. 거신이 왔군요, 거신. 전투 순양은 많이 뽑고 데리고 옵니다, 과학선. 과학선이니까 공중 그냥 메카닉 유닛들의 그 메딕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분열장이 또 어딨지? 분열장을 찾아서 파괴해야 되는데? 요거? 근데 여기 광자포 있어가지고 보일 것 같거든요? 아,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보이잖아. 어디로 출동할까요? 출발합니다. 무슨 일이죠? 잠깐만요. 저거 안 들어가지는 건가? 어둠이. 말씀하세요. 도착했어요. 화면 잡혔다. 깜짝이야. 잡선 준비됐나요? 지금 100원 100원이 얼마나 소중한 상황인데. 돈이 없어요. 광맥 다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이런 거 다 먹어 줘야 돼요. 명령을 주십시오. 도움을. 아, 전투가 펼쳐졌다. 알았다. 공부. 베스핀 간의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항로진이 문제 없습니다. 진입 중. 전에 고갈됐대요. 잘 알겠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공부. 어, 여기도 있네. 아니야, 가면 안 돼. 가면. 기다려봐요. 분열장 얘를 파괴해야 되니까. 화면 잡혔습니다. 아, 들어가기도 무섭네 이거. 좋습니다. 주변에 병력들이 많아서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삼삼오백이긴 한데 이거 애매한데. 내가 우출했어. 다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와, 광물 없어요. 어떡하지나? 이거 배터리 전부 다인데. 와, 그 사이에 또 빈집 들어오는 거 봐. 근데 진짜 과학성이 좋긴 좋다. 얘부터 파괴할게요. 분열장 생성기부터 파괴하자. 어, 뭐야 이거 수용돌이. 와, 진짜 과학성 되게 좋네요. 저거 덕분에 지금 제가 체력이 거의 안 달았어요. 지금 보면은
어어 빨려 들어간다. 자, 빨려 들어가 그냥. 자, 빨려 들어갈게요. 어차피 이거는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안에서 머리 식히고 오는 거예요. 바람 쐬고 오는 거라서 들어갔다 와줍니다. 한번 다시 나와요. 어차피 했었잖아요. 프로토스 그거 미션 했었을 때. 네.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이제 움직일 때 된 것 같아요. 움직여주세요. 가스 먹어주시고요. 가스 먹음과 동시에 과학선을 좀 생산을 해주고. 진짜 과학선이 좋긴 좋은데 공중의 메딕 같은 존재. 아, 광 잡고 있어 지금. 자, 일단 그리고 요거를 모선을 좀 파괴해줘야 되는데 체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 갈 수 있을까? 제 광자포 있네. 그러면은 천천히 하죠. 요거부터 파괴하고. 보너스 목표 해야 되잖아요. 네. 과학선 나왔나요? 과학선 아직 안 나왔네. 파괴 파괴. 공포는 내 검이 복수를 갈망하는구나. 자, 갑니다. 아, 과학선 진짜 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로 출동할까요? 여기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 내려주세요. 오, 뭐야? 온다 온다. 너 일로와. 야마토포로 내가 정리해줄게. 오오오오! 또 소용돌이에 빨려드네. 젠장할. 그냥 빨려드세요. 일단 빨려드세요. 야마토포! 아, 이거 또 가둬졌네. 아, 좀 많아. 무한이야. 얘 어디 갔어? 모선. 여기로 간 거야? 누가 나 좀 구해 줘요. 여기로 갔구나. 요거만 파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걸 파괴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들을 다 그냥 죽일래요, 그냥. 안 되겠어요. 집 더럽게 좋아하네 이것도 진짜. 저 미네랄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가스만 있어. 어떻게 돼? 야, 나 빨리 구하고 가야 되겠다. 요거 구해주고. 안돼 안돼 안돼. 죽일 순 없어. 마지막 거 요거 파괴한 다음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가가지고 야마토포로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광물도 없어.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구해주고. 당연하지. 우린 친구야. 그냥 요거는 그냥 스킵 뿌려본 다음에 요거만 강제한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마토포로 말이죠. 야마토포! 잘 가. 끝. 소용돌이 내가 잘 갔네. 좋아. 상황 종료다. 물건을 챙겨서 발레리아 쪽으로 출발한다.